오늘도 빈집 보러 왔습니다. 오늘은 경북 울진에 왔습니다. 네, 지금 울진 골짜기 막을 들어가고 있는데요.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빈집 앞에 왔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흙벽으로 해놨던 게, 예, 지금 흙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흙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옛날 화장실도 있고, 아, 여기는 고추 농사 짓네. 야, 여기 지금 거의 마을의 끝이거든요. 아, 맞다. 오늘도 날씨는 무지무지 뜨겁습니다. 집을 지붕도 싹 해놨는데 집을 관리가 안 돼갖고 옆에 보시면은, 네, 벽체가 없어졌어요. 여기 벽체가 없어졌습니다. 마루는 엄청나게 넓네, 그죠? 예, 네, 시골집 마루 이렇게 큰 거 보셨나요? 예, 네, 멋진 이게 무슨 나무지? 예, 네, 벽체가 날아갔어요. 오디오 시스템도 다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찬장이 있네요. 아, 진짜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보던 찬장인데.
안방에 매트리스에다가 지붕이 내려앉았어요, 그죠? 아니다, 이게 벽체가 무너졌다, 벽체가. 계량리는 살아있고, 예, 저기도 알벌집을 짓다가 말았고, 요거는, 예, 떼가지고 갔네요. 어우, 여기, 말벌들이 왔다갔다 합니다, 지금도. 여기도 문 방이 하나 또 있네. 이게 부엌이었는데, 예, 이게 부엌이었어요. 부엌이었는데 벽체가 무너졌어요. 귀 안으로 한번 가볼까요? 진짜 오래된 단지들이다, 저런 거는. 그죠. 요런 단지들은 진짜 오래된 거잖아요. 그죠? 네, 역사가 있는 단지들이. 대한제분 1등 곰표 밀가루. 예, 네, 찬장의 그릇들도 있습니다. 여기도 새가 집을 지었었네. 야, 개코가 좋은 게 있는데요. 예. 네. 개코가 좋은 게 있어. 강에 고깃집 잡으러 가려면 저거 꼭 있어야 되잖아요. 이 집도, 예, 이게 망가지기 전에 관리를 좀 했으면은,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텐데, 그죠? 집이 진짜 여기 아까운 집입니다, 여기. 예, 오늘 샴발라 T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